보이그룹 제로베이스원의 메인 보컬 김태회 씨입니다. 이젠 당신이 그립지 않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사랑한 것도 잊혀가네요. 조용하게 좋다. 알 수 없는 건 그런 내 맘이 비가 오면 눈물이 나요. 아주 오래전 당신 떠나던 그날처럼 이제 괜찮은데 사랑 따윈 쳐버렸는데 아직도 나는 그리워하네. 이젠 괜찮은데 사랑 따윈 줘버렸는데 바보 같은 나 노랜데 그대 예쁜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줘요. 오늘 밤도 그대 내 꿈속에 나와 함께 살아요. 아이 같은 그 미소로 나를 보 나는 그대라서 참 행복합니다. 내가 힘들 때 나만이 아플 때 내 눈물을 고이 닦아주던 그대란 사람 어찌 말을 해야 할까요. 자 이제 눈꽃 빙수는 가면을 벗고 정체를 공개해주세요. 이분은 바로 보이즈 플래닛으로 데뷔한 9인조 다이아몬드.
보컬 보이그룹 제로베이스원의 메인 보컬 김태회 씨입니다. 첫 번째 그대의 마음 나무처럼 나를 쉬게 해. 두 번째 그대의 미소 햇살처럼 나를 밝게 비추고. 세 번째 그대의 손길 내가 힘들 때마다 품에 안아준 그대 사랑 시청자분들께 정식으로 인사하실까요? 네, 제로베이스원의 멤버 김태래입니다. 제로베이스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가는 이 길이 너무 더 꿈만 같고요. 지금 따끈따끈한 신인 아이돌입니다. 데뷔한 지가 오늘로 며칠째 되는 거예요? 이제 2일차. 2일차. 어제 데뷔했대요, 어제. 어제 데뷔하고 오늘 복면가왕 출연. 네. 와, 얼마나 유망주길래. 완전 이제 로얄 로드야, 로얄 로드. 아, 축하해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영광입니다. 오늘 많이 안 떨렸습니까? 어땠어요? 혼자니까 많이 떨리더라고요. 데뷔 후에 이제 처음 나오는 이제 솔로 예능이다 보니까 네. 이제 첫 스타트를 조금 잘 끊고 싶었고 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께 이 팀 노래 잘하네 이런 이미지를 조금 심어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예. 태래 씨는 떠는 것도 아닌 게 이제 멤버들의 어떤 부담감을 안고 제가 복면가왕 나갔을 때는 네. 한 손으로 잡고 노래를 못했어요. 진짜 이렇게 흔들면서 노래했는데 그만큼 떨리는데 너무 씩씩하게 하셔서 무엇보다 미모가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태래 목소리 톤은 왜 그렇게 바뀌는 거죠? 예예예. 예, 예. 아 혹시 멤버들도 네. 태래 씨가 이렇게 저 복면가왕 나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일찍 1라운드 탈락을 하면 네. 이제 연습생으로 돌아가라. 근데 같이 노래해 주신 분들 너무 잘하셔가지고 빠르페님이 네 이제 정말 후회 없이 노래했습니다. 예. 예. 잘했어 잘했어. 김태래 씨가 보이스 플래닛이라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굴이 공개되자마자 막 발 동동 구르면서 좋아하시는 팬 여러분들이 벌써 있었는데요. 방송 나가서 열심히 네. 저희 한계를 이제 깨다 보니까 저희 점점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연예인 판정단 분들 중에 보컬 마스터로 있었던 분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네 여기 한별 마스터님. 그러니까요 이만별 씨가 모를 수 없는 목소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첫 소절 듣자마자 아 캐레구나 바로 알았고요. 사실 못 맞추실 줄 알았는데 네. 바로 저희인 걸 눈치채신 것 같은 리액션을 하시더라고요. 이젠 당신이 나 알 것 같은데. 아니 테레가 이렇게 노래 잘했어? 테레가 노래를 잘하네.
테레는 개인적으로 그 방송할 때도 보컬 순위에서도 뭐 저희 마스터들 마음속에서 항상 상위권이었던 친구였습니다. 예. 그리고 또 축하드리고 싶은 게 네. 어제 데뷔를 했는데요. 어제 하루 만에 음반을 네. 120만 장 팔았습니다. 아 진짜로? 아 그래요? 네. 그게 가능해 요새? 그리고 이 기록은 데뷔하는 아이돌 최초 최고입니다. 아 그런 거예요. 어머 어, 자랑하듯이 막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지금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목소리였군요. 원래가. 아, 그럼요. 그래서 기회 되면은 다음 앨범에는 곡 하나 꼭 드리고 싶다는 말씀. 네. 아 어제 데뷔하신 분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네. 목표가 뭡니까? 이게 한 번밖에 탈 수 없는 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신인상. 네. 네. 신인상을 받아보는 게 저희 팀 그리고 저 개인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네. 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신인답지 않은 뛰어난 노래 실력과 비주얼로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은 김태레 씨에게 여러분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